19세기 초에 시작된 형제 운동의 교회 사적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형제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신, 이 형제 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했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형제 운동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며 장차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매주일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이것을 발견해서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형제 운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잘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될 것인데, 그때 그 원리를 잘 적용해야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다른 교회는 아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형제 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오해를 하면 잘못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다른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쪽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 왔고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성경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멀어졌느냐? 그들이 봤을 때 심각한 문제는 성직주의였습니다. 제도적인 권위였습니다. 교파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였고 여기에 무슨 계급구조,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친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성공회나 그 외에 다른 국교도들도 이런 성경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뭐 붙어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팔이 생각하기를 팔이 나는 여기 몸에 붙어있기 싫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이 팔이, 손이, 이 손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죠. 이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요, 주님이 자기 몸, 자기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자녀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바로 주님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우리는 모두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손이 너는 쓸데없다. 눈이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몸 안에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우리가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 교회가 몸살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몸살을 합니다. 빨리 저 문제가 해결되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회복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성령의 처소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텐트를 만들었지요. 그 안에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도 성전도 다 사라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밀하게는 우리가 이 건물을 참 이렇게 주님이 은혜로 이 좋은 건물을 짓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틀린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엄밀하게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죠. 우리 개개인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지만 설사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조직,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있어서 이제 이 형제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죠, 그죠? 이 다비와 또 오픈 브레더린이 있습니다. 이 다비 계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님이 이야기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시간이라도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픈 브래들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에게 규모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형제가 빗자루를 탁 들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기한테 인도하심을 안 주셔.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빗자루 들고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대.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일꾼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더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섬겨 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이 형제 운동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계속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교회는 주님의 존귀하심으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운동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섬겼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이 교회의 위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자, 이걸 굳이 나누자면 25절은 과거,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과거, 26절은 현재, 말씀으로 계속 정결케 하시는 현재, 27절은 미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 키프로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장군이 그 장군의 아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사형을 언도했어요. 이 장군이 왕에게 달려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 아내를 죽이지 말고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구나. 좋다.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사면하겠노라.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장군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장군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았소? 왕이 당신을 사면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인자한 얼굴로 사면한다고 선언하셨는지 왕이 얼굴을 보았소? 이래 물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장군님. 나는 그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위적인 어떤 그룹이나 여기 와가지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뭔가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뭐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물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판단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김형제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판단하느냐? 박자매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으로 존귀한 것이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이 초기에 이 형제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비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루어내는 원리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모든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나 운영이 일반적인 다른 교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자,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뭡니까?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3장 2절 어디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법을 선포하는 자리,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힘이, 이 카리스마, 파워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 아주 부각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훌륭한 교사 또 탁월한 그런 목회자들을 주님이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훌륭한, 앞으로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요, 전도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훌륭한 일꾼들이 나오겠지만 우리의 관계는 항상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형제.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단계적으로 평신도, 신부, 사제, 주교, 대주교, 뭐 추기경, 뭐 총, 뭐 대, 총 무슨 주기경, 그 위에 교황 이래서 그 교회 조직 위에 교황이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는 그런 어떤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강력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런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형제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기고 뭐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식의 어떤 계급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계속 반복해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형제들 2장 1절.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또 어디 나옵니까? 2장 9절.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또 어디 나옵니까? 14절. 형제들아. 17절. 형제들아. 3장에 들어가면 또 2절에 우리 형제. 7절. 형제들아. 4장에도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형제가 됩니까? 조직에 들어가면 다 형제가 됩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 한 피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피로.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여자들에게는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와 자매 호칭은 우리가 모두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우리 안에 무슨 계급 구조가 있어서 무슨 신부, 뭐 주교, 뭐 총주교, 뭐 교황, 이것은 성경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뿐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계급 구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에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교회의 어떤 대표성으로서 혹은 교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와 성도들의 관계는 항상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목사는 잘못하면 쫓겨나지만 형제는 잘못해도 영원히 형제죠. 형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신지 알아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 주님이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관계이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이 형제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교회가 형제와 자매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계급 구조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분이 또 이 유학하실 때에 브레드린의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형제라는 호칭이 참 중요한 걸 알아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개최했는데, 자, 우리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부르시오. 앞으로 내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벌금을 냅니다. 나도 여러분을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습관적으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김 집사님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김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아, 목사님도 왜 나를 보고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제 논문의 그 외래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이상규 교수님, 고신대학교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아주 손꼽히는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쓴이그 소논문 중에 형제라는 호칭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제라고 불렀는가, 교회에서라는 것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또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어떤 계급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제사장이. 이게 지금 유대교에서 나와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어서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제사장만이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지. 그야말로 평신도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자, 모두가 제사장이다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이게 이제 아무나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성례전, 이 침례를 주거나 또 성찬식을 집행할 때에 반드시 성직자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을 때 어디에서도 성직자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침례를 줄수 있는 것이요, 또한 성찬식을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제사장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3세기쯤이죠. 3세기에 카르타고에 키프리안이라는 이 감독이란 말은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 감독이 교회의 감독은 사도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계승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 감독은 일반 평신도하고 다르게 사도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계급 구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것이 발전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 기독교가 공인되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계급 구조화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 장로는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옷도 특별하게 입고, 그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 이 신부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은 그 떡이 화채슬,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상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 이래 돼서는 안 된다.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은 그게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그들의 신부에 걸맞는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 중에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또그 권위가 강화되고 결국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기독교도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발전해 왔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 선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에 그 선이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의식구조 속에는 여전히 그 선이 꺼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형제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설교를 할수 있고, 누가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느냐? 안수받은 성직자만 할수 있다. 이 안수를 받을 때에 어떤 특별한 사도들, 베드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사도들의 권위가 마치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수라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권위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안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그 교단의 조직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단, 장로교 안에도 어떤 그 파가 있죠. 그 안에 그들이 이 사람을 목사로 안수한다는 그 교단의 권위입니다. 교단의 권위. 뭐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세계에서 그게 통일된 것도 아니에요. 그 교단에서 주는 그 권위가, 과연 사도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들은 아무나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공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자유로운 집회에서는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형제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있지요. 그런 곳에서 은사가 점점 더 개발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봤을 때에, 아, 저분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다. 그렇게 검증이 되어지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신대 이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는 신학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묻는 질문이 어떻게 안수를 받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를, 그런 일꾼을 키울 수 있느냐? 이걸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하듯이 신대원을 나와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서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요 길하고 우리가 하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섬기는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검증을 하고, 장로들의 지도 아래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도제 방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신대원 졸업해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는 길과 우리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통해서 삶이 테스트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꾼이 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더 쉽겠습니까? 이래 물어요. 자, 이쪽이 쉽습니까? 이쪽이 쉽습니까? 어느 쪽인지 잊어버렸어요. 신대원 졸업해서, 이거 머리만 좋으면요, 웬만큼 공부하면은 신학대원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고시 취해서 목사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거기 위해서 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데는 이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이 순종을 배워야 되고, 오랜 시간 섬김을 배워야 되고, 오랜 시간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신 사람인가 검증하는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도제 방식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교수님들이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왜 맞을까요? 그게 성경의 방식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오늘날 1년에 이 비정규적인 신학교까지 합치면 1만 명의 목사가, 신학교 졸업생이 나오면 1만 명.
1만 명.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택시 기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세우시도 하는 것이 교회 방식이란. 이 그로버스가 이야기했죠. 에인 그로버스가 이제 그 자기는 처음에 성직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도 성직 안수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분은 가서 그냥 뭐 시험만 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갖췄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내려놓고 혼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안수도 받지 않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너는 너 스스로 안수를 받은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로버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안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성령이 나를 부르셔서 성령이 나에게 그곳에 가서 선교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정규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단순히 신학대학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과, 그래서 정말 성령이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에서 오랜 검증을 통해서 장로들이 계속 테스트하고 그것을 보고 그를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럼 다 우리가 다 형제니까 그냥 막 서로 다 막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 대신 주님은 주님 자기의 권위를 교회에 분명히 주셔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성경의 원리들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감독은 다른 이 베드로전서나 사도행전 보면 이 장로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 이런 호칭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존경하는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누굽니까? 모든 성도. 두 번째는 감독 뭡니까? 들. 이 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들. 항상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감독이라고 그렇게 안 나오고 이 교회와 연관돼서 교회를 치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들, 장로들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지도자, 목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다 형제들인데 그들을 이제 이끌어갈 때에 이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요 말씀을 보면은 여기도 장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들.
그래서 교회는 1인 목회가 아니라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나 존경한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그 물질적인, 재정적인 공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 직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 일에 누군가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하니까 나가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적인 공급을 주는 것이지 제가 어떤 직업의 개념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라면 저에게도 과거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직업의 개념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형제운동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다비 계열과 오픈 브레드린의 차이라 그랬죠. 다비 계열에는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대주의적인 이 교회론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1838년도에 다비가 교회에 있는 모든 걸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모든 어떤 그런 것을 없애려고 했을 때이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기 두주 동안 계속 성경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다가 교회는 장로들이 치리한다.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장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 이건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 이건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2장 11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런 말씀을 21세기에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참, 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여자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브레드리는 너무나 구식이다 이런 말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가 아니고 이 대담하는 장면인데 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쭉 대담을 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여자 교사로부터 부분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딱 이야기합니다. 또 미국의 그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 또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 설교 속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여기 그분 어떻게 해설하느냐면 배우라, 조용할지니라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현재형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여자들은 여자들 중에 본성적으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막 남편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남자가 영 부족하거든. 자기가 더 똑똑하거든.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너를 뭐라고요? 다스릴 것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본성 속에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남편 위에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질서를 세우실 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남성 리더십을 이야기하셨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본성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 안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장로들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정말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매님은 장로들의 분별을 엎어버리고 자기 분별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이와 같은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장로와 성도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란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하여 깨어있는, 책임 맡은 일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뜻입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잠을 못 이루고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양들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 양들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은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완벽한 장로 같으면 순종하기가 쉽겠지요. 정말 훌륭한 장로 같으면 복종하기가 좋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완벽하고 다 갖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장로를 하더라도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교회 장로들이 치리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하더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계급 구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박해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